필라TV의 정지용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요. 총 15개 동으로 구성된 대규모 빌라 단지입니다. 여기는 3룸, 4룸, 복층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타입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구조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올라가시기 전에 주차장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1층에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계시고요. 여기는 아파트 느낌처럼 주차를 하시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안 출입문을 거쳐서 위에 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긴 야당역까지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이시고요. 스타필드나 운정호수공원도 도보로 5분 내에 이용하실 수 있는 주의 생활 인프라라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위에 올라가셔서 세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모델하우스가 있는 동 그 3룸 구조 타입 하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3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타입을 좀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타입도 또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전실부터 좀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좀 하셨어요. 위에 3단 긴장 보이시죠? 예, 3단 긴장인데 중간에 또 매립 선반을 또 놓으셔서 매일 이용하시는 물품들을 여기다 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센스를 또 발휘해 주셨고요. 밑에 하부장 밑으로 이렇게 매립 들어갈 수 있는 단차 시공, 예, 시공을 하셔서 내신의 신발들 정리를 또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시공을 해주셨어요. 반대편을 보시면 반대편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예 지금 시스템 선반까지 이렇게 해갖고서 아예 전실 안에 팬트리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상당히 공간 활용을 잘한 그런 구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준비를 해드렸고요. 안쪽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전실 구성 자체도 여기 들어가신 중문 자체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깔끔한 이미지 이렇게 시공도 해주셨고요. 이건 여닫이 문 형식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양경이시죠? 양쪽으로 다 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해드렸어요. 안에 내부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거실부터 들어가셔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도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온 그런 구조세요. 제가 이렇게 앵글로 해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렸는데 일단 거실 사이즈부터 한번 좀 안내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4200이 나오세요. 정말 그냥 딱 보기에는 그렇게 넓은 구조 같지가 않은데 정말 4200이 나올 정도시면 충분히 웬만한 대형 평수에서 나오시는 그런 거실 폭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거실의 그 DP 자체도 보시면 이 이미지 월 같은 경우도 대형 포셀린 타일로 해서 이렇게 좀 시공을 해줘서 정말 깔끔한 느낌. 화이트 톤과 베이지 톤을 연결시키는 그런 깔끔한 느낌을 해서 거실도 구성을 해주셨고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중간에 캔버보드로 이렇게 붙이셔서 약간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연출도 해주셨어요. 위쪽에서 쇼파를 잡으셔도 되고요. 반대편 쪽에서 쇼파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시고요. 워낙 이제 와이드하다 보니까 편하신 데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 포셀린 타일로 해서 또 시공을 해서 더 깔끔한 느낌을 주셨고요. 여기도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거실 위쪽에 보시면 대형 LED등, 매립등으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밝은 느낌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 앞쪽에 보시면 요즘에 많이 하시죠? 예, 삼성사의 윈드프림 오픈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요. 전열 교환기도 각 세대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잠깐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1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테라스, 포토존도 또 만들어드려서 대단지에 그런 여유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호실도 있으세요.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렸고요. 뒤쪽으로 좀 이렇게 시야를 잡아드리면요.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신 주방이 보이시죠. 라인등 자체가 2열로 되어 있으셔서 밝고 깨끗한 그런 느낌. 정말 집이 환하게 사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 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신데 주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또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 에어컨 자체를 거실 주방 별도로 또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옵션 자체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집은 보시면 삼성 디스코프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고요. 수납 공간도 충분하세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일랜드 식탁이 11자 구조로 되어 있으신데 넓이도 상당히 넓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에 쓰시는 지니어드 스톤으로 해서 상판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밑에 쪽도 수납 공간을 화이트 톤과 구비되는 대비되는 나무색으로 하셔서 느낌도 상당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앞에 의자를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무릎을 편하게 집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들어가 있는 구조로 만드셔서 가족분들이 뭐 4인이시든 5인이시든 이 식탁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시공을 해 주셨고요. 여긴 또 옵션이 풍부해요.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시고요. 밑에 쪽을 보시면 예, 광파오븐 삼성사 제품에서 세팅을 또 해 놓으셨네요. 주방 쪽을 보시면 주방 전면부를 보시면 밑에 쪽에 삼성사의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 들어가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SK 매직이네요. 네, 3구 쿡탑으로 해서 인덕션 3구 세팅을 해주셨고 주방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죠. 환기창이죠.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연출을 하셨고 위에 보시면 메리 후드등도 깔끔하게 연출이 되어 있으세요. 집이 정말 구성을 잘 해놓으신 것 같으세요. 바로 옆쪽으로 동선을 또 잡아드리면요. 다용도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다용도실도 밑에 쪽을 잡아드리면요. 이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니은자 구조시거든요. 니은자 구조신데 이쪽에도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이렇게 또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앞쪽으로 단차 시공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위쪽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올리실 수 있는 폭이 충분한 그런 다용도실을 또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환기창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으시죠. 구조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장들도 수직장 형태로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밑에 쪽도 수납 공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어요. 정말 집을 알차게 만드신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현장이네요. 다음으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릴 부분은요. 주방과 거실을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방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인데요. 안방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여기에 위치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안방 사이즈시거든요. 안방 느낌이신데 창들이 많으시죠. 네, 이거는 양창이 아니고 쓰리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쪽으로 해서 네, 창 두 개를 또 오픈을 해 놓으셨고요. 여기 이제 전면창 부분이 있으신데 안방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으세요. 저 UF로 되어 있으신 부분들은 전열 교환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공기 순환 환풍구시고요. 안방도 역시 삼성사의 윈도 프리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또 설치가 또 되어 있으세요.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하고 부부욕실이 있는 공간인데 일단 이 안방만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집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3700이 나오시고요. 침대만 들어가는 이 방이 3700이 나오시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도 3400이 나오세요. 충분히 킹 사이즈 이상으로 해서 충분히 놓으시고 해도 남는 그런 공간이다. 그 다음에 창들이 3개나 있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어떤 일조량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드레스룸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드레스룸도 여기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네, 건식이죠. 보시면 세면대를 이렇게 빼셨어요. 밖으로 건식 세면대로 세팅을 해주셨고요. 옆에 또 수납 공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집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느낌이 있으시죠? 템바보드로 옆으로 또 시공을 해주셨고 유리 거울을 위해서 이렇게 조명등까지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평수 자체가 대형 평수의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집이에요.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연출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이와는 별대로 또 드레스룸이 안쪽에 더 있다는 거 소개를 좀 드릴게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작지가 않다. 정말 넓게 빠졌다. 야, 요 근래 이런 집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넓게 넓게 잘 빠지고 빠졌는데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한 집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오늘 봤네요.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부부 욕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도 보시면 일단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양변기와 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인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예 만들어 버리셔서 통합 샤워기로 그냥 편하게 여기서 샤워를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앞쪽에는 벽걸이 예, 이렇게 수납장도 해 놓으셨고요. 뭐 여기도 보시면은 비데는 뭐 기본으로 다 돼 있으시고요. 호출 버튼까지 다 돼 있는 그런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안방 부분만 놓고 봐도 상당히 집을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봤고요. 여긴 또 대단지다 보니까 15동이 들어온 대단지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운정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이 너무 좋아요. 다음 공간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4베이 구조죠. 아파트 구조로 보면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시고요. 이쪽은 중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을 여시면 환기할 수 있는 환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점 뭐냐면 공간을 허투루 쓰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팬트리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어요. 전실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고요. 안방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드린 그런 집이에요. 정말 집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가시다 보면 이제 다른 침실들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DP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 보여주시는 화면에 있는 짐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2740이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봐드리면, 네, 여기는 2950이 나오세요. 정말 방들도 다 충분히 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3종 가구 세트, 침대, 책상, 벽장, 옷걸이장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이들 방으로도 추천드리는 그런 공간이시고요. 예, 다음으로 또 안내해드릴 부분은 공용욕실 부분이겠네요. 공용욕실은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용욕실도 보시면요. 정말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도 샤워부스를 만들어드렸는데 여기도 샤워부스가 다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충분히 예, 샤워하시라고 통합 샤워기 다 있으시고요. 앞쪽에 전면에 유리 수납장도 대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죠? 예, 세변기 양동이 다 있으시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다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부부 욕실도 가족분들이 쓰시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방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마지막 방도 구조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 보시면 붙박이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붙박이장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는 이제 그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시면 되겠죠. 그 공간도 충분하다.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까요?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를 해 드렸고요. 사이즈 한번 잡아 드릴게요. 네, 2760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잡아 드리면 네, 2700 나오세요. 방들이 다 작지가 않다. 침대, 책상 다 들어간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
대단지에 빌라단지다. 역하고도 가깝다. 이런 집 없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정말 여기가 계약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셔서 좋은 집 그냥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